송은강 하우스가 한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 탈락자 중에서 이제 추가 합격자를 선발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마음속에 정해두셨는지 극적으로 선택한 추가 합격팀 어디입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그 마지막에 선택이 되셨어요. 그 마지막에 선택이 되셨어요. 네. 예, 대표님하고 한번 뭐 저희 이 기간 동안 재미있게 한번 잘 해보죠.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병촌 굉장히 신선했어요.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사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분명하진 않지만 혹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벽촌을 나중에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미션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좀 담당 심사역으로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실제 우리 고객의 페르소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이 실제 고객일 건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수임을 해서 시니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역할인 주니어 변호사가 우리 서비스의 페르소나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미션으로 받다 보니까 뭐 단순히 이번 라운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미션이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기분 좋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도 사실은 정성적인 거기에 아마 거기에서 얻어진 인사이트 사용자 대면을 통한 어떤 그 대면의 질 이런 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 방향으로 잘 가는 팀들을 우리가 결국은 그런 양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거를 잘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변호사들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변시 사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생들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